이제부터는 두 종류의 픽스처의 장단점에 따라서 예상되는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수명이 다하는 경우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조골의 흡수나 염증으로 인해서 픽스처가 흔들려서 빠지거나 아니면 부러지는 것으로서 둘다 한참 쓰다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경우이죠. 다만 조리평은 만약 픽스처 지름이 작은 경우라면 결합구조의 문제가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나사가 풀리거나 파열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러졌는데 제거가 안 되는 결합나사의 문제는 바로 임플란트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고 치조골의 염증이나 흡수와 픽스처의 파열보다 훨씬 빨리 초기에 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식립한 픽스처의 지름이 작을수록 또 시술을 잘못해서 지대주가 불완전 결합이 될수록 그리고 교합량이 클수록 더 빨리 발생해서 임플란트의 수명을 초기에 끝장을 내는 것이라서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이유가 됩니다. 저의 목표는 최대한 평균 수명을 늘려보자는 것이고 우선은 기존의 평균 수명 10년을 최소 수명으로 바꾸어서 1차적으로는 초반 10년 동안만큼은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치조골의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의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리평만 시술해서는 초기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끝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형을 같이 쓰는 것을 고려하는데 하지만 지름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일체형을 심자는 것이 아니고 둘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려면 골질과 골량에 따라서 다르게 얻어지는 가용고정력부터 우선 평가를 한 후에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골질과 골량이 다 좋은 1급 케이스에서부터 둘다안 좋은 4급 케이스까지 각각 가용고정력이 다른데 이마저도 식립 요령에 따라서 고정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옵테너블 픽세이션 포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고, 임플란트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요소를 마저 평가를 잘한후 반영을 해서 픽스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딱히 정답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도 해서, 오랜 시술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나머지 시술을, 즉, 식립의 정석에 따라서 제대로 식립하는지, 또 지대주 연결을 제대로 하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또 달라지므로 시술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 분류도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쉽죠. 골질은 좋지만 골량이 안 좋은 2급 케이스보다 지름이 더큰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는 1급 케이스가 가장 수명이 오래 갈 경우입니다. 반면에 골질이 안 좋지만 골량이 좋은 3급 케이스보다 지름마저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 4급 케이스가 수명이 가장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가용 고정력만 고려한 단순한 수명 예상이고 각각의 상황에서 최대한 치과 임플란트의 수명을 길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케이스별로 가용 고정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 둘씩 짚어본 후 최종적으로 픽스처를 선택하고 시술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전문가인 원장님들께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내용이라서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얘기식으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건투 선수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골질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교합력을 받아서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조립형은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스타일이고 교합력을 그대로 받는 일체형은 난타전을 벌이는 인파이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실력이 월등한 자이언츠 선수를 상대로 어차피 이길 수는 없고 15라운드 중 중반을 넘어서 8-9라운드까지만 버텨도 성공이고 평균 수명 이상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절대로 영구적이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자이언츠처럼 평균 30년 이상을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후반 라운드까지 버티냐 하는 것을 골량과 골질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골량이 좋아서 식립 가능한 픽스제 지름이 큰 경우라고 한다면 최근만큼은 같은 선수와 싸우는 셈인데요. 게다가 골질도 좋은 경우라면 픽스처의 근원심에서 골유착을 얻기가 쉬우므로 가용 고정력도 좋아서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잘 싸울 것입니다. 조립형 선수는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하면서 중반 라운드까지 버티다가 케어패를 당하고 일체형 선수는 맞받아치는 난타전을 벌이다가 때로는 자이언츠 선수를 다운시키기도 하겠지만 역시 중반 라운드에 케어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골질이 안 좋아서 근원심에서 골유착이 약하게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라운드에 패하겠죠. 어떤 경우든 둘의 결과가 비슷한데 그럼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변수가 있는데 조립형은 초반 라운드에 경기 중 부상으로 어이없이 기권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식립을 제대로 못하거나 지대주가 불안정 결합이라도 된다면 지름에 상관없이 나사가 초기에 파리되는 경우도 있어서이죠. 만약 나사가 제거 안 되면 픽스처를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체형은 기권패를 당한 일은 없고 특히 지름 4.8 이상인 경우는 파절이 되어있으라기보다는 치조골의 염증으로 흔들려서 케어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일체형도 변수가 있죠. 식립 과정에서 골유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체량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링에 오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픽스처의 지름이 작은 경우인데 둘 다 체급이 위인 자이언츠 선수와 싸우는 것이라서 골질이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지컬 자체가 딸리니까 중반 라운드까지 못 버티고 케어패를 당할 것입니다. 만약 골질마저 나빠서 유착이 약하게 되어 있다면 초반 라운드에 여지없이 케어패를 당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일체형이 조립형 선수보다 오히려 먼저 케어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기 때문이죠. 어쨌든 둘 다 초반 라운드의 케어패인데 그래도 골질이 좋아서 유착이 잘 된 경우가 조금 더 오래 버틸 것입니다. 조립형 선수는 시종일관 피해다니다가 결국 코너에 몰려서 초반 라운드에 케어패를 당하는데 지름이 작아서 고정력이 부족한 데다가 결합구조의 문제 단점까지 나타나서 그런 것이죠. 일체형 선수는 어차피 성사는 없지만 유일하게 믿을 구석이 펀치력이라서 한 방을 기대하고 겁도 없이 달라들어 난타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름이 작아서 고정력이 부족하니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역시 초반 라운드에 케어패를 당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골질이 좋은 경우라면 일체형이 조립형보다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픽스처의 지름이 작은데서 오는 결합구조의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절이 나쁜 경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립형이 교합력에 대한 완충작용이 있어서 일체형보다 더 오랫동안 버팁니다. 즉 일체형이 조립형 선수보다 먼저 케어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너무 인파이팅 일변도로 덤벼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수가 있다면 만약 일체형 선수가 작전을 바꿔서 인파이팅만 하지 않고 아웃복싱도 같이 병행한다면 조립형 선수보다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로 조립형 같은 일체형 픽스처를, 다시 말해서 일체형 같은 조립형 픽스처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일체형 같은 조립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